아이가 다치잖아요. 여성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우리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해왔고요. 아동치마 도시로 인증받은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시흥치만 하면 외롭습니다. 그러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하는 아동치마 도시 회원도시로서 우리가 연대한다면 각 도시들의 아동 관련 정책들 서로 또 주고받으면서요,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돌보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원한대로 발전된 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만장일치로 임명된 시흥시장님이 8기 회장이 선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 아동 관련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지방 정부의 얼굴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또 국회와의 협력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체장이 좋거나 우리 어른들이 좋다고 하는 일은 아니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회원도시에 좋은 정책들 잘 모아서 알려드리고 연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투자가 불가피한 분수를 수련하고 싸움을 마음에 상처받은 아동들이 자존감을 증가시키며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건강 검진하듯이 마음 건강도 체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제안 같아요.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재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청소년 상담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어요. 상담하실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늘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원하신다면 찾아가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 드릴게요. 예, 질문 감사하고 또 우리 아동의회에서 주신 의견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님이 행복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복하고 모두가 다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한 아이를 구하지만 그 아이는 세상을 구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아동 친화 도시에 대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